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서 벌어져 다수의 신과 영웅들이 참여했던 트로이 전쟁.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이 전쟁은 좀처럼 결판이 나지 않았는데, 이는 트로이군이 최후까지 항전하며 버틸 수 있었던 트로이 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로이군은 거대한 성에 틀어박혀 그리스를 무시하며 농성에 들어갔고, 그리스군은 도저히 무력으로는 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마지막 성 앞에서 절망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리스군의 최고 지략가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우리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그 목마에 병사들을 숨겨 성 안으로 숨어 들어가자는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그의 기발한 생각에 그리스군은 목마를 남겨둔 채 철수하는 신용을 하는 작전을 준비했고, 작전대로 그리스군은 목마만 덩그러니 남겨놓았죠. 그러자 트로이는 그리스가 버리고 간 목마를 보며 저 목마를 전리품으로써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과 이 불길한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목마를 불태우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자, 깊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바다에 갖다 버리자는 의견을 내며 서로서로 다투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신원이라는 그리스의 포로가 트로이의 지휘관들 앞에 끌려오게 되었는데, 끌려왔던 신원은 사실 그리스의 첩자였습니다. 일부러 성문에서 알짱거리다 붙잡혀온 그는 마치 그리스에서 버려진 불쌍한 병사 같은 신용을 하고, 그리고 그는 트로이군이 가장 궁금해하는 목마에 대해서 말해주게 되었는데, 신원이 말하길 그 목마는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질 공물이었지만 만일 목마가 트로이 성에 들어간다면 트로이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내려졌다며, 그 예언 때문에 목마를 쉽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저렇게 거대하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투던 지휘관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결국 고민하던 그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게 되었었죠. 그 결과로 목마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밖으로 나와 트로이에 굳건했던 성문을 열었고, 그렇게 성문이 열리자 난공불락이라 불렸던 트로이 성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승리에 취해 있던 트로이군은 제대로 반격조차 하지 못하였고, 트로이의 모든 건물들은 불에 타 재로 변해갔으며, 여자들은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나가 그리스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성공적으로 함락시킨 그리스군은 트로이의 허울뿐인 승리가 아닌 진짜 승리를 만끽하게 되었죠. 그렇게 10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트로이를 파괴하고 약탈한 뒤 전리품으로서 여인들을 납치하였던 그리스군은 각자의 배를 타고 조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누군가는 돌아가는 길에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 배가 전복당하여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으나 집에서 자신을 증오하던 부인에게 살해당하였고, 그리고 목마를 고안을 내며 트로이를 함락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오디세우스는 행방이 아예 묘연해지게 되었죠. 사실 그는 고국에서 부인에게 살해당한 그리스의 지휘관 아가멤논보다도 더욱더 기묘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는 10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이 끝난 뒤에도 10년이 넘는 또 다른 세월을 바다에서 표류하게 됐습니다. 그 바다에서 오디세우스는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그는 폭풍우를 만나 돛대가 부러지고, 정박했던 섬에서 폴리페모스라는 인육을 먹는 키클롭스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식량처럼 보관되어지고, 로토파고스라는 부족에게 로터스라는 마약 성분이 들어간 기이한 식물을 대접받아 귀향할 생각을 그만두고 폐인으로 변할 뻔하는 등, 그들은 오랫동안 바다를 떠돌며 계속해서 기이하고 위험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숱한 위험 속에서도 또다시 기묘한 술수를 사용하는 유혹과 타락의 마녀 키르케를 만나며 죽음보다 더욱더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중해의 한 외딴 섬 아이아이아라 불리는 섬에는 인간의 언어에 능통하였던 태양신 헬리오스의 딸 키르케가 살았습니다. 당시 원정을 이어나가던 오디세우스는 바다에서 거센 비바람을 만나 원정대는 이를 피하기 위해 그녀가 거주하는 섬 아이아이아에 들르게 되었는데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지치고 피곤했던 그들은 정박한 이틀간은 정신없이 잠을 청하였고, 그들은 정박한 지 3일째 되는 날에서야 높은 곳에 올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섬은 상수리 나무로 가득한 빽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 숲의 널찍한 부분의 터에는 웬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사람의 흔적을 확인한 오디세우스는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소스라치는 경험들이 떠올랐고, 더불어 그는 강한 한기를 느끼게 되어 우선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면서 유독 이상하리만큼 거대한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하였는데,
그 사슴은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에 20명이 넘는 원정대가 고기를 나누어 먹어도 충분히 요기를 때울 수 있을 정도였죠. 곧바로 오디세우스는 창을 던져 사슴의 목을 꿰뚫어 그 사슴을 사냥하게 되었고, 대원들은 돌아온 사슴을 보며 유독 거대한 크기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일단 사슴으로 굶주렸던 배를 채우며 다음날의 수색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원정대는 오디세우스를 중심으로 한 배를 지키는 팀, 그리고 에오릴로 코스라는 남자를 중심으로 수색팀을 꾸렸고, 그를 중심으로 한 22명의 수색대원은 숲속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얼마 뒤 그들은 순수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한 저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집의 주위에는 늑대나 사자, 곰과 돼지 같은 온갖 짐승들이 즐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며 원정대의 주위를 포위하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꼬리를 흔들고 아양을 떨며 마치 자신의 주인에게 다가오는 듯한 알랑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게 동물들은 주위를 포위하는가 싶더니 대리석으로 된 집에 모여들게 되었고, 짐승들이 모여든 집에서는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옷감을 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들의 기묘한 모습에 잠시 움츠러들었던 대원들이었지만 노래소리를 들으며 그제서야 용기를 얻은 대원들은 힘차게 집주인을 불렀고, 그렇게 주인을 부르자 키르케라는 아름다운 여성이 문을 열고 나타나게 되었죠. 문을 연 키르케는 잠시 원정대를 바라보더니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며 그들에게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고, 집주인을 보자 마음이 놓인 원정대는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수색팀을 이끌던 에우릴로코스는 홀로 뒤에 남아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는 탐색대원 22명 중 오직 그만이 키르케를 경계하며 의심했기 때문이었죠. 한편 그녀의 집으로 들어간 원정대는 키르케에게 음식을 대접받게 되었는데, 그녀는 크림이 가득한 치즈와 구운 보리, 그리고 숙성된 포도주와 같은 음식들을 내놓은 뒤 당신들은 분명 목도 마르고 배가 고플 것이니 마음껏 먹어도 된다며 그들에게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마침 그녀의 말대로 허기가 졌던 대원들은 키르케가 준비한 음식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는데, 그러다 음식을 먹던 한 대원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갑자기 그의 몸에서 억센 털이 자라나고 코는 뭉툭하게 튀어나왔으며 다리는 짧아지고 몸은 비대해지더니 이윽고 목에서는 꿀꿀이라는 소리를 내더니 결국 그 대원은 개걸스러운 돼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한 명을 시작으로 금세 나머지 대원들도 돼지로 변하였고, 그렇게 몸은 돼지로 변했지만 기억과 정신은 아직 온전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인지한 몇몇 돼지들은 오열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이에 그들을 바라보던 키르케는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녀는 지팡이로 돼지들을 우리에 몰아넣으며 진흙 속에서 돼지들이나 즐겨 먹을 법한 도토리나 산수의 열매들을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것을 바라보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녀를 의심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에우릴로코스였죠. 키르케의 만행을 지켜본 그는 곧바로 오디세우스에게 돌아갔고, 그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키르케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동료들을 구하기로 결심하여 곧바로 무장을 한 채 키르케의 숲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갑자기 황금 지팡이를 든 청년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게 됐는데요. 그의 앞을 가로막은 건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라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헤르메스는 그에게 말을 건네었는데, 헤르메스는 이 약초를 먹으면 키르케의 온갖 약물들로부터 그대를 지켜줄 것이며, 재빨리 칼을 뽑아들어 키르케에게 들이댄다면 그대는 키르케의 마술로부터 안전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키르케가 잠자리를 요구한다면 절대로 그녀를 거부하지 말라며 오디세우스에게 키르케를 물리칠 방법과 특별한 약초를 건네주었습니다. 방법을 일러준 헤르메스는 곧바로 자리를 떠났고, 오디세우스는 그가 알려준 방법들을 되새기며 키르케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키르케의 집에 도착한 그는 집 앞에서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고, 키르케는 다른 일행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디세우스를 맞이하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행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키르케는 먹으면 동물로 변하는 약을 섞은 뒤 오디세우스에게 마시라며 물을 건네주었죠. 하지만 미리 헤르메스가 건네준 약초를 먹어두었던 오디세우스는 키르케가 건네준 물을 단번에 들이마셔버렸고, 그가 약을 먹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키르케는 소리를 지르며 마법의 지팡이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오디세우스는 키르케를 베어들 기세로 칼을 뽑아들었고, 이에 비명을 지르며 물러난 키르케가 구슬픈 목소리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요. 겁에 질린 그녀가 말하길, 그 어떤 사내들도 이 약을 이겨내지 못하였었는데
약을 이겨내고 칼을 빼어드는 그대의 용감 무쌍한 모습을 보아하니 그대는 황금 지팡이를 든 신이 늘 말씀하셨던 오디세우스가 틀림없을 테지요. 그러니 이제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우리 함께 침대로 가서 단란한 사랑을 싹 피우며 서로의 신뢰를 되찾도록 하자며 오디세우스를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더 이상 허튼 수작을 부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먼저 받은 뒤 키르케와 동침을 하게 되었고, 키르케는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자 약을 먹고 돼지가 되었던 그의 동료들까지도 모두 인간으로 되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키르케는 나머지 일행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기름을 발라주며 그제서야 아름다운 시녀들과 함께 원정대를 귀빈으로서 대접해주게 되었죠. 비록 몇몇은 돼지로 만든 키르케를 원망하고 있었지만 오디세우스가 키르케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설득하게 되면서 별탈 없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오디세우스와 키르케는 섬에서 부족할 것 없는 풍족한 생활을 보내며 연인으로서 1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랬던 오디세우스가 키르케에게 엎드려 제발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게 되었고, 이에 키르케는 오디세우스를 보내줘야 할 때라 생각하여 그녀는 그가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저승으로 내려가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는 방법과 바다에서 그에게 닥칠 세이렌과 스킬라라는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명계로 떠날 때 필요한 재물들을 배에 미리 실어주면서 떠나는 날 그들을 위한 순풍을 준비해두었고, 원정대는 키르케가 준비해둔 순풍을 타고 단숨에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 계속해서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